세상 그 이상의 즐거움 우리는 생전 상주합니다. 다시 하룻밤에 이렇게 뭉쳤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동생들에게 네. 퀴즈 문제를 하나.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퀴즈요? 네. 아, 농구 열풍의 주역. 예. 그리고 90년대 원조 아이돌. 박찬숙. 박찬. 비슷해. 한기범, 한기범. 신동파, 신동파. 신동파, 신동파. 죽는 중이야. 몇 살이야, 도대체? 옛날. 몇 살이야? 신동파. 힌트, 힌트 드릴게요, 힌트. 예.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 김민종. 마이크 줘요, 마이크 줘요, 마이크 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진짜, 진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 야. 자, 90년대 소녀들의 마음을 녹였던 국민왕 스타 제1호. 더 블루로 돌아온 손지창, 김민종 씨. 야,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전국 작사모, 작은 사람들의 모임 회장님이십니다. 야. 우리 윤정수 씨 나왔습니다. 아. 그대여 아줌마 아줌마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들은 거라니 눈을 뜨지 않아도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렇습니다. 아, 바로 이 두 분과 국민남 스타 제1호 두 분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재정 씨 옆에는 아주머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아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요? 예. 그걸 또 귀여워지셨어요. 예. 뭐 사랑을 받고 있나? 아 요즘 사랑하고 있대요. 네. 오. 윤종수 씨 그렇게 도전하시더니 이제 결국. 네. 근데 아직 몰라요. 이렇게. 14년 만에 뭉치신 김민종 씨와 손지창 씨. 아, 또 반갑습니다. 예. 야. 역시 뭐 여전히 미남이에요. 그대로요. 이분들 좀 세월이 지나면 뚱뚱해지거나 좀 살이 좀 찌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이 두 분들은 마치 냉동인간처럼. 지금 놓긴 겁니까? 지금 막 이제 방송하려고 놓긴 사람처럼. 14년 만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예. 뭘 할까? 비결이에요. 비결이요? 예. 뭐랄까? 유행합니까? 뭐랄까? 김민종 씨가 이제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막 뭐 경락도 받아서 시키던가요? 막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같아요.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손지창 씨는 약간 이제 볼에 살이 없는 편이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좀 붙었어요. 원래는 저도 찌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 붓고 싶어서 라면 먹고 자고 막 이랬었는데 일부러? 네, 어느 순간 얼굴이 자라더라고요. 얼굴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네, 키는 그대로인데 얼굴이 자라가지고. 이어돼요. 이거 좀.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봤는데 나도 모르게 정환아 오래간만이다. 저 블루 저 진짜 6학년 때부터. 블루가 나이가 어립니다. 너만의 느낌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어떻게 다시 뭉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벤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저희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도 괜찮겠다. 근데 MR이 없는 거예요. 아 반주대. 네. 그냥 1년 전에 우리가 그냥 MR이나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좀 일이 좀 커지고 커져가지고 뭐 소녀시대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MR 만들자고 이제 저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인터뷰 나가더니 뭐 더 블루 다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거예요. 혼자 인터뷰에서 그러진 않고요. 처음에 사실은 저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키운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잠깐 막 키워놓고 이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녹음은 사실 작년에 다 끝내놨었어요. 아, 작년에. 그랬는데 저희도 그러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더 블루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이 그 기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좀 다시 하자. 새롭게. 신곡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신곡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너만을 느끼면 그대와 함께. 신곡이 아니에요. 현대 감각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했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을 안 밀고 왜 다시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아니에요. 들으시면 폭탄이에요. 아 저 방송 봐요. 돌쇠. 아 이거 뭘까? 질문도 안 받았어.
나 마지막에 되게 진이 누가 저기 중턱 때린 것 같은데. 누굴까요? 저 김민정 씨, 요즘에 옛날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은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좀 참조를 하시고, 오늘 좀. 아, 그럼 안 좋은 얘기 해도 돼요? 예? 안 좋은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코리아, 전 코리아. 아, 사실, 예. 방송 보면서, 예. 탁재훈 씨가, 참, 옛날에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하셨는데, 예. 대상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막 이런. 쫓기는 아니, 느낌이지. 아니, 진짜. 나 느껴. 아, 왜냐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너무 잘하시구나. 재원하고 사석에서 많이 보니까, 예전에 보면. 예, 근데, 이런 거 안 와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모드러울까, 나는. 박지훈 씨, 요즘에 누구한테 쫓기세요? 아, 저 과연 놀려요. 오랜만에 14년 전에 들었던 우리 너만을 느끼면. 아, 야, 이거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박지훈 씨, 보이시잖아요. 너만을 느끼면. 아니, 또 나보고 처음부터 하는데, 진짜 방금도. 아, 진짜 방금도 안 됐어. 1, 2, 3, 4.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 전할 거야. 그냥 이대로 영원히 내 품에. 당신 파트야, 이거. 여러분들이 만담을 하시니까. 아니지. 조금 더 가까이. 그러면 힘없이 뒤돌아가지만 이거든요. 힘없이. 아, 근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러면 그대와 함께. 아니, 저기 한 목소리도 아니고 맞추지 않고. 시작. 하나, 알아서 맞춰.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박수 받으면서 그대여 두 눈을 감아요. 몸이 좀 많이 좀 낮아졌네. 눈치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많이 낮아졌네.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나 그대 숨겨 느낄 수 있도록. 스캔들입니까? 사실인데 뭘 스캔들이라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제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는 걸 몸보신다. 몸보신 정 씨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수 씨 사랑해요. 자 오늘 14년 만에 다시 모신 두 분을 모신 만큼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게 여러분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친절한 세준입니다. 저희가 그 진행하는 동안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불편하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다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불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한 번만 눌러도 돌쇠 사용자가 나오기 때문에 빡빡하게 가지 맙시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다고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세 분한테 손님 세 분한테 일단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한번. 저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네네. 이렇게 카메라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불편하시고. 하나, 둘, 한 세 대 정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카메라 세 대만 남고 다 나가주세요.